칼질을 넣어줘야 돼요? 그래요? 돼지 저기 오그라드는 걸 방지할 수 있지. 그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즙 다 빠지지 뭐. 좀 당연히 기본관은 해야지 뭐. 언제나 그랬듯이. 오늘 정신이 좋은 거 같구만. 맛있게 먹어야지.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감자를 요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테이크에 올릴 거예요. 조금씩만 다듬어줘. 그래갖고 삶아. 여기다 이렇게. 오케이? 네. 그래서 삶은 걸 건져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스테이크를 위해서 이제 굽는데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데미그라스 소스나 같은 소스가 있거든. 그걸 가지고 줄을 만들어줘. 이렇게 해서 구우면 또 다른 모양이 나와. 오븐에 군다잉.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름, 이 토마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름에 살살 발라서 같이 구워줘. 그리고 이렇게 모양새 살짝 칼로 다 늘려도 되고. 이렇게 해서 소금만 살짝 뿌려갖고 구워주면 이 자체 하나에 그 가니쉬가 되는 거예요. 이런 것도 그렇지 뭐 이런 데 색깔을 내서 구워줘도 되지. 지금 덜 달궈졌는데 색깔 내고 어떤 오븐에 넣죠? 찍어요? 저는 가서 넣어요. 들어가기 전에 이거 영상 찍을게. 찍는다. 재밌네. 소스는 내 맘대로. 자 이제 스테이크가 다 익어가니까 채소를 볶아서 이제 올려줄게. 이제 살짝 데쳤던 채소를 기름에 볶아줘야 윤기도 나고 영양가가 증가되겠지? 네. 베타카로인데 증가되고. 아까 감자 했던 거 이렇게 모양 잡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래 생선 위에다 주로 넣는 건데 모양새 이쁘게 해서 하나 놔볼게. 이건 살짝 더 이렇게 쳐줘도 되지.